닦았다면 이제 옷을 입힐 차례. 발에 직접 닿는 안쪽 부분은 부드러운 가죽으로 덧대주는데요. 실로 꿰매기 전 양면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켜줍니다. 발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 잘 늘어나지 않는 천을 붙여 딱 맞게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들고 오는 주인공, 요 소재가 정말 중요하다는데요. 하나 아라비드라는 소재의 그 원단인데요. 이건 잘리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질겨요. 안 잘려요, 이게 다. 가위가 원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네.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가위로 절단이 잘 돼요. 이게 18겹이 이렇게, 이렇게 붙으면 정말 탄두가 뚫지 못한다고 그래요. 인장력 때문에 이 실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탄환이 말려서 뚫지 못하죠. 방탄조끼도 만들 만큼 질기고 강한 소재인 파라 아라미드. 추진력을 높이려면 흔들림 없이 단단해야 하는 스케이트. 가벼우면서도 강도 높은 소재를 연구하다가 발견했다는데요. 힘이 필요한 부분에만 붙입니다. 쓸데없는 곳 하면 무게가 더 나가고 또 모자라면 힘 받을 때 안 되고. 그 위에 다시 한번 가죽을 덧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켤레를 만들어도 다양한 소재를 여러 겹 겹쳐서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진짜 한 달 걸리겠다. 발과 스케이트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모든 과정을 손의 감각으로 만들어내는 주인공. 신발끈이 들어가는 구멍도 손으로 일정하게 뚫어주는데요. 신발끈을 매서 다시 한번 발 모양에 넣고 고정시켜줍니다. 이번에는 발바닥을 만드는 또 다른 소재라는데요. 어떤 소재예요? 이것도 뭔가 즐겨보는데요? 카본이에요. 거의 모든 물질은 불에 타잖아요. 섬유 같은 경우 이건 타지 않는 게 불편해요. 이렇게. 다른 건 뭐예요? 다 타죠. 실 같은 거 다 타죠. 근데 이런 거 안 타요. 신기하다. 이때 갑자기 망치를 드는 주인공.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카본으로 만든 발바닥 부분을 망치로 내리치는데요. 잘 안 망가져요. 예, 네, 이렇게 뒤집으면 이제 카본 소재가 나오고. 네. 자동차나 테니스 라켓을 만들 때 사용하는 카본 소재. 견고해서 발 모양에 맞지 않으면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발 모양에 섬세하게 맞추는 솜씨가 필요하다는 점. 발목과 뒤꿈치 부분에도 부드러운 가죽을 덧대줍니다. 뒤꿈치에 뭔가를 넣는 모습? 이 조그만 조각에 숨어있는 기술의 비밀은?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결승 라인에 나를 먼저 단 사람이 1등이니까. 이제 발만 내미는 스케이팅은 당시 김동성만이 할 수 있는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의 날 드림일기 기술. 발을 확 밀다 보면 발이 이렇게 제껴져요. 아킬레스건이.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렇게 있다가 나를 제꼈을 때 이렇게 제껴지죠. 이게 쿠션이 있어서. 이건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려고 이렇게 파진 곳이 그걸 넣기 위한 공간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뒤로 제껴질 수 있게. 이게 그 공간이에요. 이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요. 큰 역할을 하죠. 이거 작아도 그 역할이 부담하는 그 비중이 크죠. 탄력성이 뛰어난 네오프렌 소재를 작게 만들어 잘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든 주인공. 작은 부분의 기능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 스케이트 밑바닥에 나를 고정시키면 끝. 한 달의 기다림 끝에 완성된 수제 스케이트. 치열하게 고민해 최고의 기능성을 갖춘 스케이트를 만들어낸 주인공.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나요?